상철아, 웬일이냐? 오랜만이다. 어? 미안해. 효진아, 효진아, 한효진, 태연아. 이거 진짜 너지? 너 맞지? 나야, 태연이. 태연아. 태연아.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대안인데 그동안 왜 못 왔을까? 여기가 바람의 언덕이래.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키스하면 그 둘은 영영 헤어지지 않는다. 그래서 두 번째 키스를 하면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야. 이 사람이랑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회장님
그동안 이 사람한테 상처만 줬어. 복수 때문에. 끝까지 회장 자리 때문에. 환자로서 부탁할게. 나한테 조금만 더 살 수 있는 시간을 줘. 이 사람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. 의사로서 약속드리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근데 그때 겨우 살려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수술 때문에 이젠 안 된다고? 회장님, 너 왜 그래? 그때도 살리셨으니까 이번에도 살려주세요. 예? 너 정말 나보고 어쩌라고? 과장님, 제발 우리 언니를 좀 살려주세요. 됐습니다, 과장님. 몇 점? 여진아, 버텨야 돼. 제발. 나쁜 꿈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잠에서 깨는 것이다.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길 거부하는 한 악몽은 계속된다. 그리하여 그 악몽은 또 하나의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.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. 유진아. 유진아, 내 말 들려? 나 누군지 알겠어? 용팔이. 믿을 수 없어요.